예, 특집 대담 시간입니다. 우리가 투자하면서 이제 기업을 잘 알아야 되고요. 또 CEO가 어떤 분인지를 잘 알아야 되는데 최근에 우리 바이오 산업이 이전과 다른 새로운 한 단계 도약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의료 AI 업체에서 주목받고 있는 기업입니다. JLK 김동민 대표이사 오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의료 AI가 굉장히 시장에서 한참 막 주목받고 그럴 때 사실 JLK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셨는데 저도 이제 스터디가 안 됐는데 오늘 대표님이 오셨으니까 공부 좀 하겠습니다. 뇌졸중 파이프라인 세계 최다 보유 기업이고 국내 1호의 의료 AI 상장사다. 이렇게 저희가 설명을 들었는데 회사 조금 더 내용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저희 JLK는 그 의료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뇌졸중의 그런 진단이나 치료에 활용할 수 있는 솔루션들을 사업화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2019년에 이제 이런 의료 인공지능 회사로서는 최초로 코스닥에 상장에 성공을 하였고요. 지금은 국내 한 200개 이상의 그런 대학병원, 뭐 대형 병원들에게 저희 솔루션들을 활용을 하고 있는 업체로서 이제부터는 또 미국에서 또큰 성과를 얻기 위해서 해외 진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네. 국내 바이오 업체들이 전반적으로 뭐 최근에 바이오텍도 그렇고 잘하고 있지만 사실 기대되는 분야가 의료 AI 아닙니까? 우리가 IT와 접목해서 할수 있는 거고 국내에서는 이미 많은 기업 병원에 이제 들어갔고 미국도 뭐 과거에 보니까 얼마 전에 보니까 뭐 문샷 프로젝트 이런 것 때문에 관심이 많더라고요. 미국 진출하는 게 지금 굉장히 회사로서는 중요한 이슈인 것 같습니다. 미국 진출을 이제 왜 하시려고 하는 건지 또 지금 현황은 어떤지 계획도 좀 알려주세요.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전 세계에서 가장 큰 의료 시장이기도 하고요. 한국과 다르게 굉장히 그런 수가라든지 이런 것들도 상당히 비쌉니다. 그만큼 이제 저희한테 있어서는 이제 매출 성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레비뉴라든지 이런 문제에 있어서 반드시 미국은 진출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지금 현재 미국 시장으로 보면 저희 뭐 경쟁사이기도 한 비즈 AI라고 하는 회사나 래피드라고 하는 회사에서 굉장히 미국 시장에서 폭발적인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뇌졸중이라고 하는 이 영역에서 특히나 의료 인공지능이 굉장히 큰 성장을 또 하고 있는 분야이기도 해서 상당히 큰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미국 진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 뇌졸중에 지금은 특화가 돼서 이 분야를 뭐 다른 부분도 하시겠지만 이쪽으로의 솔루션 개발이나 이런 걸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뇌졸중은 이제 의학적 용어고 저희는 사실 옛날에 어렸을 때는 옛날 어르신들 뭐 우리가 뭐 중풍이라 그랬는데 그게 이제 그건 잘못된 용어고죠. 지금도 뇌졸중으로 알고 계신 분도 많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뇌졸중인데요. 뇌졸중을 회사에서 선택해서 이렇게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먼저 개발하시고 진출하시는 그런 계기는 어떤 겁니까? 네. 뇌졸중이라고 하는 그 질환이 사실은 굉장히 좀 멀게 느껴지기도 하시겠지만 알고 보면 굉장히 중증 다빈도의 질환입니다. 혈관 질환이 많죠, 요즘. 예. 그게 전 세계적인 규모로 보면은 한 1,500만 명 정도의 그런 발병 인구가 있고요. 그리고 시간으로 환산하면 2초에 한 명꼴이 발병을 하는 거고, 글로벌리 보면 예. 그리고 6초에 한명 정도가 사망을 하는 질환입니다. 그러니까 평생을 해서 이제 한 4명 중에 한 명은 반드시 겪게 되는 굉장히 다빈도의 질환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응급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발생을 하는 질환이고, 발생을 한 이후에는 빠르게 치료를 하면 거꾸로 더 좋은 예후를 기대를 할수 있는 또 그렇죠. 그런 질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기술을 활용을 해서 빠른 진단과 그리고 빠르게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이송 체계를 개선하는 것으로 굉장히 큰 환자분들에게 큰 이득을 줄수 있는 그런 사업 분야이기 때문에 저희가 차별성과 경쟁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뇌졸중에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비만 당뇨에 대한 관심이 높지 않아요? 뭐 노보 노디스크도 그렇고 그래가지고 비만 환자가 뭐전 세계로 몇억 명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뇌졸중으로 고통받고 하는 분도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네요. 네. 그죠? 네. 그쪽을 그래서 포커스를 맞춰서 먼저 하고 계신 거고요. 미국 시장 진출이 지금, 미국 시장 진출의 주력을 이제 핵심 이슈로 가지고 계신데, 앞서 얘기한 것처럼 미국에도 이들 관련된 업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거기 들어가서 우리 한국 업체로서 JLK가 좀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우위호선 어떤 겁니까? 무엇보다도 이런 파이프라인의 다양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저희가 CT에서부터 시작해서 MRI, 그리고 CTA, 뭐 MRA,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이런 영상들을 활용을 해서 실제로 뇌졸중을 진단하거나 치료 방침을 결정하게 되는데요. 네. 미국에서는 이제 뭐 그런 보험이나 이런 그 체계의 다름 때문에 사실 CT나 이런 영상들을 많이 활용을 해서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최근에는 이제 MRI로 점점 활용을 하게 되었는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과거부터 이런 IT 기술이 굉장히 발전해 있었고 병원 안에서도 그런 IT 체계가 잘 되어 있었고요. 네. 그리고 무엇보다 또 수가 체계도 굉장히 잘 되어 있었기 때문에 CT에서부터 MRI까지 굉장히 다양한 영상을 찍어서 이미 활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공지능 측면에서 보면 학습 데이터가 그렇죠. 한 환자에 대해서 CT에서부터 시작해서 MRI까지 연결되는 굉장히 다양한 그런 영상이 이미 있었다. 아, 오히려 미국 같은 경우는 그런 시스템이 우리보다 약하군요. 그렇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MRI에서 이제 다양한 질환의 정답지를 만들어낸 다음에 네. 빨리 찍을 수 있는 CT에서 인공지능을 학습하는 형태로 해서 미국에 있는 경쟁사들 대비해서 더욱더 정확하고 굉장히 다양한 그런 솔루션들의 파이프라인을 구축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큰 차별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뭐 가서 진검승부를 하셔야 되는 네. 상황이고요. 저희가 파이프라인이라고 하면 신약 개발 업체들이 하나하나의 뭐 어떤 적응증 이런 걸 파이프라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신약 개발을 네. AI에서 AI 솔루션의 파이프라인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아까 말씀하신 예를 들면 뇌졸중도 MRI로 하는 거, CT로 하는 게 각각의 파이프라인입니까? 네, 맞습니다. 네. MRI 라든지 CT 아니면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네. 뇌졸중이라고 하는 그 질환에 대해서 진단하고 치료를 하는 데에도 네. 사실은 굉장히 다양한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네. 그러면 그 다양한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대혈관이 폐색을 했기 때문에 시술이 필요할지에 대한 부분의 판단이 필요할 때는 거기에 적합한 이제 네. 그런 그 의료기기 사용 목적을 가지고 있는 의료기기를 만들어야 되고 그러한 인공지능을 구축하게 되는데 그렇게 했을 때 하나의 파이프라인이 생기게 됩니다. 예. 그리고 나면 뭐 뇌졸중의 원인을 분석하거나 또는 그 미스매치 그러니까 피가 덜 통하고 있는 영역과 다양하게 예, 그런 생길 수 있겠네요. 예, 네. 그런 부분들을 예. 다르게 접목을 예. 하기 때문에 파이프라인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뇌졸중 오진 비율이 미국은 17.5%, 6명 중에 1명이라는 건데 의사분들이 들으시면 별로 불편하실 수 있겠지만 사실 인력으로 한다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그거를 극복하는 게 이제 AI인데 그러면 이런 것들을 확 줄일 수 있는 겁니까? 그다음에 의료 현장에서 이런 것들이 오히려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반발 같은 건 없어요? 네, 실제로 뭐 존스홉킨스 대학에서의 그런 연구 결과를 보면은 네. 오진율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17.5% 정도로 나왔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의료 인공지능이 24시간 변함없는 성능으로 서포팅을 하는 게 굉장히 네. 중요하고요. 거꾸로 사용을 해보신 의사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뭐 좋게 평가를 하고 계신 이유 중에 하나가 혼자서 고민하고 생각하시던 부분들을 인공지능이 함께 분석하고 정량적인 그런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예. 평가를 할 수 있어서 굉장히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네, 이게 신약승인처럼 말씀하신 AI 솔루션 파이프라인도 FDA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겁니까? 네, 네.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과정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좀 알려주세요. 네, 네 원래 저희가 FDA에서 이미 한 개의 솔루션은 그 인허가를 획득을 했고요. 네. 그리고 추가로 지금 원래 그 다섯 개 솔루션들을 지속적으로 신청을 하고 있고 세 개 솔루션은 신청이 완료되었고 올해 말까지 이제 두 개에서 세 개 솔루션은 더 신청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FDA 승인을 받고 그러면 결국 이제 미국 의료기관들의 이제 시스템이 들어가는 걸 거잖아요. 그랬을 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그게 회사에 얼마나 돈이 되는데, 그죠? 이건 이제 궁금해야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미국 시장 진출해서 어떤 수익화할 수 있는 이 모델이나 혹은 좀 추진하고 계신 게 있으면요.
네, 저희가 지금 현재 올해 안에 미국에 있어서의 그런 거점 병원을 10곳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다양한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고요. 네. 이미 한 5개 대학병원들과 거점 병원 계약을 하였고 그 병원들과 함께 공동 연구부터 시작을 해서 빠르게 저희 솔루션이 병원에 도입이 되고 그리고 수익화 모델까지 연결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JLK가 지금 유무상 증자를 진행하고 계십니다. 어쨌든 시장에서는 증자하는 걸 솔직하게 이렇게 반기지는 않습니다. 처음엔 그죠? 뭐 돈 또 주주들에게 증자한다는. 그러나 이제 조금 더 보는 건 그 돈을 어디다 쓸 건데, 그죠? 이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미래를 위해서 투자를 한다고 하면 주주들이나 시장에서는 좋아하죠. 그런데 유무상 증자하시는 그 규모나 이제 어디에 그걸 좀 사용하실지 배경 좀 알려주세요. 네, 저희가 뭐 유무상 증자는 지금 한 480억 정도 규모에서 네. 시작을 하였고요. 거의 모든 자금이 대부분 그 FDA를 추가 획득 또는 미국의 거점 병원들과의 그런 임상 연구 예. 그리고 미국 그런 마케팅이라든지 미국 병원의 그런 도입을 하기 위한 조직 구성과 그런 그 운영 비용으로 사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네. 미국 진출을 위한 그런 유상 증자를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제 글로벌 진출을 위한 거라는 말씀이자는 네. 거예요. 예, 국내 시장을 넘어서 미국 진출, 그다음 미국 FDA 승인, 미국 거점 병원들하고의 뭐 공식 뉴스를 보니까 뭐 서든 캘리포니아 몇몇 기업들이랑 이렇게 제휴를 하시는 게 나와 있더라고요. 일본 시장도 지금 진출해 있습니까? 일본 시장은 미국에 비하면 뭐 글로벌리 어느 정도 중요성이 있습니까? 미국 그의 다음으로 이제 일본 시장도 저희가 굉장히 중요한 시장이라고 예. 생각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일본 또한 지금 현재 뭐 일하는 방식의 개혁이라고 하는 정부 정책의 추진에 힘입어서 인공지능 솔루션이라든지 이런 자동화 솔루션들을 병원에 도입하고자 하는 정책적인 기조가 굉장히 강하고요. 네. 그리고 한국과 유사하게 이제 인공지능에 관련돼 있는 수가 체계가 어느 정도 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의료 인공지능으로서는 어떤 매출을 낼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시장이라고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뇌졸중은 국가적으로 보면 이것도 약간 우리가 서비만 뭐 이런 거 약간 서구화병이잖아요. 뇌졸중은 특별히 근데 사실은 뭐 암 이런 것들은 동양인들에게 또 지금 많이 생긴다 그러는데 뇌졸중은 특별히 그런 인종적이나 지역별로 보면 좀 특이성이 있어요? 아니면 공통된 사항인가요? 어느 정도 그런 식생활에나 예. 아니면 고혈압 이런 그 기저질환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의 그런 영향은 있지만 네. 그래도 뭐 말씀하신 것처럼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굉장히 좀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는 그런 질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디에서든지 이제 갑작스럽게 발생할 수 있는 질환이기 때문에 빠른 진단과 치료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JLK 김동민 대표님 만나 뵙고 있는데요. 뭐 경영은 당연히 대표시니까 경영의 흐름이나 계획은 있겠지만 실제 현장의 내용들을 굉장히 잘 알고 계셔서 제가 이렇게 막 여쭤봐도 답변을 해주시니까 너무 좋습니다.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과거에는 제가 사실 CEO들 뵈면 솔직하게 그래서 대표님이 생각하는 이 회사의 적정 주가는 얼마예요? 이런 것들도 과거에 물어본 적이 있는데 그것도 변동성이 좀 있을 수 있고 해서 JLK의 지금 주주이시거나 의료 AI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의료 AI 산업, 그죠? 그다음에 또 JLK를 볼 때 어떤 걸 관심 있게 보면서 좀 투자를 하면 좋을까? 네, 조언 좀 주세요. 마지막으로. 네. 네, 무엇보다도 의료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산업 자체가 새롭게 이제 확장이 되어가고 있는 산업이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우리나라의 그런 기반 기술과 IT 기술을 가지고 인공지능 분야에서 유일하게 전 세계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분야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그 산업 기반들을 활용을 해서 세계 진출을 통해서 얼마나 이제 기업이 매출을 올릴 수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큰 중요한 그런 그 관전 포인트가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점에서는 물론 JLK는 대표님이 오셨으니까 뭐 당연하고 저희들도 스타디를 하겠지만 AI 또 한국 전체로 봤을 때 AI 산업 전체에 대한 그런 그림들도 좀 추가적으로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국내 1호 의료 AI 상장사. 저도 이제 1호인 줄은 사실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의료 AI 업체들이 몇 개 있잖아요. JLK에 대해서 깊게 좀 얘기를 대표이사께 직접 들어봤네요. 김동민 대표이사님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